오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위정자 팀의 김지혜 집사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세워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구 최은정 집사입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내는 홍익대학교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서 젊음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위정자 팀 유민아 집사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의 기도를 정말 기뻐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땅을 밟을 때 정말 담대하게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좀 한산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조용한 중에 영적인 큰 지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희망입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대2팀 오민지입니다. 첫 번째 장소인 소년심사분류원에 오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너무나도 젊은이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너가 되게 편협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 세우실 더 넓은 꿈을 같이 꾸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기도 아웃리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욱더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셨고 한분한분 만날 때마다 미소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가 보는 시선은 정말 이 도시가 너무나 악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더 깊은 기도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 일을 아울리치가 일회성이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내년에 이 은혜의 밭에 은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